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풍자만 하고 드는 도경일입니다. 날씨는 따뜻해졌는데 세상은 오히려 많이 추워졌습니다. 이런 세상 속에서도 일본군 성노예 문제 해결을 위해 문학, 음악, 춤, 공연, 영화, 미술, 만화 등 분야를 넘어 수많은 예술가들이 그리고 지지하는 시민들이 함께해 주셨습니다.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모든 분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최근 언론 보도를 통해 나오는 정의 기억 연대와 평화의 소녀상을 제작한 김서경, 김은성 작가에 대한 공격은 참으로 악랄하고 잔인합니다. 나오는 보도들마다 자극적이고 원색적인 기사 제목에 분노를 금할 수 아이 근데 이걸 써요? 없습니다. 조선일보를 이걸 써 말씀. 필두로 한 보수 언론의 가짜 뉴스를 새로 주고받으며 정권 흔들기, 지역주의 무화라기, 그리고 시민단체의 도덕성 흠집내기 등등 이들이 논조는 그러면 민족 이거 가지고 이렇게 왔다 반역자들의 갔다 하면서 얘기해야 돼? 정체성의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역사 수정주의자들이나 보수 우익은 반일동상, 외투부상과 같은 추악한 단어로 평화의 소녀상을 공격하며 일본군 성노예 문제를 폄훼하고 있습니다. 일본군 성노예제는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제도화되고 악랄했습니다. 피해 생존자들이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 지나온 30년의 세월 동안 전 세계에 평화의 소녀상이 세워졌고 한국 정부는 8월 14일을 위안부 피해자 기념의 날로 지정하는 등 많은 변화를 이끌어냈습니다. 이러한 변화에도 불구하고 일본 정부는 여전히 일본군 성노예자를 부정하며 역사를 왜곡하고 피해자들을 모욕하는 행위를 서슴지 않고 있습니다. 한국의 역사 수정주의자들은 뒤에서 보종하고 한국의 보수 언론은 그들의 날조를 받아쓰고 다시 일본의 매스컴은 한국의 언론 보도라며 확대 재생산하는 구조를 지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아가 다시 대류 침략을 위해 재무장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최근 일본은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하겠다고 이야기하고 있으며 어떤 전쟁이든 필요하면 개입하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예술가들이 작품을 왜곡하고 훼손하고 공격하는 일에 대하여 정면으로 싸울 것입니다. 그러금 일본군 성노예 문제의 온전한 해결을 향해 함께할 것이며 더불어 깨어있는 시민들의 힘을 모아 진실과 정의의 길로 흔들림 없이 함께 나아갈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한 분도 남지 않았을 때에도 여기 일본 대사관 앞에서 평화의 소녀상이 일본 정부의 사과를 끝까지 받아 할머님들의 원통한 한을 풀어드리고 싶었습니다. 평화의 소녀상은 일본 대사관과 전쟁과 여성 인권 박물관 그리고 해외 몇 곳은 정대여 정의연의 의리를 세웠고 나머지는 각 지방의 시민들과 지자체의 의리를 세웠습니다. 형태가 어떻든 모두 3,300만 원입니다. 물론 학생들과 했던 특별한 제작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정의연이 우리가 평화의 소녀상을 세워달라는 부탁이나 소위 비즈니스는 결코 한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저희는 지역의 작가들과 함께 하시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탄생한 소녀상도 정확히는 모르지만 4, 50점이 된다고 들었습니다. 저희는 평화의 소녀상을 만들며 활동가와 할머님 그리고 국민들께 힘이 되고자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김목동 할머님과 기로녹 할머님을 만들어 비중도 하였고 필리핀 등은 저희가 온전히 제작하여 비증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김목동 기로녹 할머님께서는 나비기부금을 만들어 전쟁과 내전으로 성착취, 생명을 빼앗긴 여성들에게 지원하셨습니다. 저희는 그분들의 뜻에 감동하여 관심을 갖게 되었고, 우리가 베트남에 저지른 전쟁 범죄에 대해서 사죄를 시작하고자 베트남 피에타를 제작하여 기증하기도 하였습니다. 2016년에는 2015 굴욕적인 한일합의로 많은 분들이 저희에게 우리 집에, 우리 주위에, 그리고 전 세계에 평화의 소녀상을 세우고 싶다는 요청을 해왔고, 그렇게 작은 소녀상 프로젝트를 하게 되었습니다. 48시간이 되지도 않아 1억이 만들어졌고 2억 6천을 성공했습니다. 그래서 1억 2천을 기부하게 되었습니다. 일본 정부의 압력은 계속되었고 이에 분노한 시민들의 힘으로 2016년 30점이었던 저희의 평화의 소녀상이 지금은 국내외 90여 곳에 세워졌습니다.
저희는 2017년 12월 28일 비례자의 새긴 약속 퍼포먼스를 광화문 광장에서 하기도 하였고 평화를 위한 전시 등을 꾸준히 고민하였습니다. 그러한 저희의 미술 행동이 할머님들이 꿈꾸던 세상을 앞당길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이젠 세계에 알려 모든 이의 평화를 꿈꾸던 할머님들의 이야기를 전해야겠다는 생각을 하여 우리가 공감하는 작가들과 함께 독일에서 일본에서도 전시를 하였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아이치 트윈달레 전시도 그 하나였습니다. 이러한 평화의 소녀상은 수요 집회의 상징이기도 하지만 저희의 창작으로 만들어진 작품입니다. 작가로서 당연히 작품에 대한 권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평화의 소녀상을 독점하는 것이 아니라 창작자의 권리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희는 앞으로도 창작자로서 저희의 표현의 자유와 권리를 위해 싸울 것입니다. 또한 일본군 성노예 문제를 위해 온 힘을 다하신 활동가 분들과 역사의 정의를 바로 세우려는 국민들과 함께 끝까지 여성 인권과 평화를 위해 저희가 할 수 있는 일을 꾸벅꾸벅 해나갈 것을 약속합니다. 끝으로 이 자리에 저희와 연대해 주신 예술가 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예, 이렇게 그 네, 평화의 소녀상을 직접 만든 김은성 작가와 그 입장 표명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대금 연주자 한충은 선생님의 대금 연주가 있겠습니다. 5천 돌파하고 할 때 참가해 주신 손현숙 가수도 나와서 함께 해주고 계십니다. 아주 멋진 연주가 있었습니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예술인 행동 성명서 국민들의 염원에 의해
여소야대의 전국이 만들어졌지만 국내외의 보수 우익들은 오히려 역사를 되돌리려는 행동을 서슴지 않고 있다. 잘못된 과거를 바로잡고 동아시아 평화의 역사적 근기를 만들어야 할 중요한 때에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의도적으로 진실을 왜곡하고 부정하려는 어둠의 세력을 강력하게 규탄한다. 평화를 위한 수재성의 작가. 예. 방금 전에 이렇게 방송이 잠깐 끊겼던 것은 KBS 기자님께서 지나가면서 연결선을 갖다가 의도는 아니겠지만 잠깐 뽑아버리셨어요. 아, KBS. 운동에 대한 탄압이다. 한국 위안부 문제 해결을 방해하려는 악의적 의도로 30여년간 지금 주변에 기자들이 많이 와 있는데요. 이 기자분들이 수많은 예술가들이 예. 연대한 각자 취재를 하면서 예, 행사의 진행에 좀 이렇게 견인이어 연대를 흔들고 도움을 주시는 편은 아니네요. 향후 더 이상 위안부 문제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요구하는 집회까지 개최하고 있는 상황에 수많은 예술가들이 분노를 하지 않을 수 없다. 일본군 성노예제는 굳건한 성차별, 성폭력, 사회구조와 국가권력이 공고하여 여성에 대한 폭력을 공식적으로 자행한 대표적인 전시 성폭력 사건이며 일본 정부는 아직도 전쟁 범죄의 역사적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피해자에게 공식 사죄와 법적 배상을 이행하지 않고 있는 역사상 전대미문의 파렴치한 사건이다. 자신의 경험을 용기 있게 증언하고 세상을 바꾸기 위해 남들이 피해가는 길을 당당히 걸어오신 할머니들이야말로 아방가르드이며 누구보다 훌륭한 예술가다. 아, 김성수 TV입니다. 김성수 TV. 전의로 살아온 삶의 역사에 동참할 것이며 최초의 미투 운동이었던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운동은 어떠한 방해 보응작과 음모가 있어도 계속 이어져야 한다. 평화의 소녀상은 말 그대로 평화를 위해 세워진 예술 작품이다. 일본군의 성노예로 끌려가 조국에 돌아왔지만 아버지와 오빠, 남성들에 의해 손가락질 당하고 숨어 지내야 했던 여성들에 대한 위로비이자 남성 중심 사회에 대한 반성과 성찰의 동상인 것이다. 이 세상 모든 전쟁에서 여성과 어린이는 늘 죽음의 공포에 노출되어 있으며 전쟁은 병사들을 살인기계로 만들었을 뿐 정의로운 전쟁은 없고 평화를 위한 전쟁은 더더욱 없다는 보편적인 진리를 담은 우리 시대를 반영한 훌륭한 예술 작품이다. 지금도 인터넷 개인 방송이나 거리 여기 저기에는 문재인 대통령을 영화 다크나이트의 조커처럼 묘사한 포스터가 돌아다니고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집회를 반대하는 시위 현장에 전범기까지 들고 나오는 사람들은 표현의 자유라고 옹호하며 지난 정권 시절 쥐그림이나 이하 작가의 그네 공주, 이구령 작가의 더러운 잠 같은 예술 작품을 둘러싸고 작가가 구속되거나 대통령 명예훼손으로 고소고발을 남발한 역사는 결코 반복돼서는 안 된다. 논란이 있었던 건 우리 사회가 문화적으로 덜 성숙했다는 증거다. 예술에서 표현의 자유는 기본이요 상식이다. 표현의 자유를 정치와 사상에 따라 자기 입맛에 맞게 요리한다는 것은 앞으로 새로운 예술을 가로막고 문명의 목숨줄을 끊는 행위와 같다. 예쁘고 화려하고 탐미적인 예술 작품만 존재하는 사회는 기술자들의 손재주 뽐내기에 불과한 사회에 불과하다. 발을 딛고 살아가는 이 세상에 대한 소통과 비판 정신이 없는 예술 행위는 공허한 메아리와 같다. 역사를 성찰하고 동시대를 질책하며 미래를 전망하는 예술의 비판 정신은 표현의 자유에서 나온다. 우리 예술가들은 동시대를 살아가는 여성과 어린이를 위협하는 어떤 전쟁 행보에 대해서도 강력하게 저항할 것이며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비롯한 일본의 전쟁 범죄를 해결하고 진정한 평화를 견인해 나가는 길에 동참할 것이다. 우리는 일본 정부의 전쟁 범죄 인정, 진상규명, 공식 사죄와 법적 배상, 전범자 처벌, 역사 부정에 대한 반성과 진실 기록, 추모비와 사료관 건립의 요구가 이루어지는 그날까지
상영관과 무대, 공연장과 거리, 갤러리와 집회 현장에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과의 연대를 멈추지 않을 것임을 밝히며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나같이 하겠습니다. 하나, 조중동을 비롯한 언론은 평화의 소원여상의 의미를 왜곡하지 말고 진실을 보도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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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민족 반역 세력 등 일본군 성노예제를 두둔하는 선전, 선동을 중단하고 피해자들에게 공식 사과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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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일본 정부는 일본군 성노예제를 공식적으로 조사하여 발표하고 사전화 배상을 이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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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일본 정부는 일본군 성노예제 관련 역사를 왜곡하지 말고 올바르게 기록하고 교육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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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년 6월 10일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 해결을 위한 제1443차 수요집회 참가자들과 평화예술행동 부업 일동 이상입니다. 예, 이상으로 일본군 성노예 피해자 문제 해결을 위한 부럭 기자회견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그 부럭에 오늘 기자회견이 있었는데 이 예술행동 부럭에 참여하게 되신 동기를 좀 말씀해 주시면요. 얼마 전에 김복동 할머니 영화 다큐멘터리 예. 영화를 봤어요. 예. 그리고 요즘 이제 위안부 문제나 이런 정의기억 연대에 대한 어떤 그런 탄압들 이런 것들 보면서 좀 다시 문제 의식을 좀 가져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거기서 인상 깊게 봤던 그 손영미 소장님 얼마 전에 돌아가셨죠. 그분 돌아가시고 또 여러 가지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또 이런 예술 행동에 같이 참여해서 더 이상 왜곡되는 그런 것들을 막아야겠다는 그런 생각. 조금의 어떤 잘못이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해결해 나가야지 위안부 문제 해결 이런 것들에 대해서 부정당하는 거는 제가 참을 수가 없는 것 같아서 우리 모두 그런 거에 대한 인식들을 좀 가져나가자 하는 의미에서 여러 예술가들이 참여를 하고 있는데 저도 같이 참여를 하게 됐습니다. 예, 아무튼 이 현장에서 만나 뵙게 돼서 너무나 반가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